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소식은 김정은 자신과 트럼프 사이 끼어들려는 문 대통령 성가시계 생각이라는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첫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5일 사이의 오간 친서에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하노이 2차 회담을 전후한 김정은과 트럼프의 생각과 성례는 물론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A4용지 35쪽 분량의 친서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논의 등 민감한 이슈를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어떻게 밀고 당기기를 했고 핵심 이슈가 무엇이고 서로의 입장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 대목이 고스란히 담겼다. 우리 문제에 보이는 문재인의 과도한 관심 불필요.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2018년 9월 21일자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이다. 김정은은 편지에서 가까운 시일 열릴 우리의 만남은 두 나라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합의 도달 가능, 결실, 아주 좋은 결과물 등의 표현을 동원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2차 회담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는 게 아닌 각하와 제가 직접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문제들에 문 대통령이 보이는 과도한 관심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을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만일 각하께서 제 의견에 동의한다면 폼페이오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평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비록 많은 사람이 현재의 상황과 두 나라 사이의 비핵화 논의 등에 회의적이지만 각하에 대한 나의 확신과 존경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를 치켜세웠다.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낸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친서 발송 불과 사흘 전에 문 대통령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백허원 영빈관에서 회담을 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와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이 평양 시내를 카퍼레이드하면서 환호에 답했고 문 대통령은 15만 명의 평양 주민 앞에서 연설했다. 또 백두산으로 가 두 정상 부부와 수행원이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다. 그런데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내 문 대통령을 불필요한 간섭꾼 정도로 폄훼하고 문 대통령을 뺀 북미 양자 간 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이런 입장은 이 서한을 보낸 지 5개월 만에 성사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은 뒤 그가 최고인 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에게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맹비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의 관영 선전 매체들은 문 대통령을 삶은소 대가리, 겁먹은 게 운운하는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방하고 불만을 표출했다. 여기에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잘못된 조언과 불필요한 개입 때문이란 인식이 깔려있다는 관측이 서울의 대북관 직통 사이에서 나왔다. 볼턴 회고록에도 서신 내용 뒷받침하는 정황 나와 김정은이 직접 공개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는 취지의 비난을 퍼붓던 시점에도 문 대통령의 북미 관계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이어졌다. 김정은 트럼프 간 문재인 왕따 의기투합 기류를 문 대통령과 참모들이 간파하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박사가 펴낸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자세히 서술돼 있다. 볼턴은 2019년 4월 11일 워싱턴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시간과 장소, 형식 면에서 극적인 방법을 써야 극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판문점이나 미 해군 함정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볼턴은 트럼프가 문재인의 장관설에 졸음이 쏟아지는지 그의 말을 중간에서 잘랐다며 그런데도 문재인은 여전히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에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자리에 자신도 동참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트럼프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매우 곤혹스러워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볼턴 회고록에서 드러난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에 관여하려 한 문 대통령은 당시 한미 정상회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서울에 돌아가면 북한 측을 상대로 6월 12일에서 7월 27일 사이에 3차 북미 회담을 제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했다. 하노이 결렬 사태를 풀고 북미 관계를 복원시키는 메신저 혹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발언 취지였다.
이후 두 정상은 편지에 담는 내용을 늘려가며 북미 간 현안뿐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을 다지는 데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팽팽한 신경전과 줄다리기도 나타난다. 트럼프는 2018년 5월 24일 편지에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첫 만남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미 비난 등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7월 3일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에서 트럼프는 폼페이오 특사를 북한에 보낸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 지역에 있는 6.25 전쟁 미군 포로와 실종자의 유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송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 셧다운하기로 약속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기술 전문가들이 방문하는 문제를 폼페이오 특사와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세 번째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첫 스텝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비핵화 문제를 셋째로 꼽으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사흘 뒤 친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자신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강력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창적인 접근법이 북미 간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등의 수사로 일관하며 차기 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는 데만 집중했다. 김정은의 이런 모습은 친서 곳곳에서 드러난다. 비핵화나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는 엉뚱한 찬사를 늘어놓거나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고 추가 만남에 대한 강한 기대를 적는 패턴을 보인다. 하노이 북미 회담이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김정은의 이런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이번 서한에는 남북한과 미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의 성사 과정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가고 있는데 내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후 3시 30분 남측 지역 평화의 집으로 시간과 장소를 못 박았다. 실제로 김정은과 트럼프는 이튿날 오후 3시 46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만났다. 당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가 트위터에 남긴 글을 보고 북한이 접촉을 제안해 만남이 성사됐다는 식의 연막을 피웠지만 실제로는 북미 정상 간에 매우 구체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게 서한을 통해 확인된다. 역시 북한 믿다가 뒤통수 세게 맞았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